안녕하세요. 케이사전 깜냥입니다. 터틀비치 리콘 스파크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 탈부착이 불가능하며 길이가 짧고 구부러지지 않아서 입 앞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마이크를 위로 올리면 꺼지고 내리면 켜지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매우 직관적이고 간편하죠. 또한 길이가 짧아서 외형이 깔끔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마이크는 전지향상 방식을 채택했는데 길이가 짧은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방식의 특성상 주변 소리가 모두 수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주변 소리를 걸러내주는 성능은 좋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음부가 살짝 강조되어 있어 명료하게 의사가 전달되는 편입니다. 이 제품은 시끌벅적한 환경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